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최종 결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라나는 2세들의 복원과 체위 향상을 위해서 벌인 이번 우량아 선발대회는 지방 각 시도별로 1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우량아와 서울 대표 10명으로 최종 결선을 겨루었습니다. 생후 만 24개월 이하의 젖먹이 어린이로서 소아과 전문의사의 추천을 받아 이 대회 출전한 우량아들 가운데서 강원도 대표로 올라온 춘천시 낙원동 한영만 어린이가 최우량 어린이로 뽑혔습니다.